김종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, 네, 갤럭시 S22 대박 예감을 보이고 있군요. 네. 네, 삼성전자가 지난 14일에 이제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.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 예약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. 일단 온라인에서 자급제 모델을 팔았는데 사전 예약 첫날에 이 스마트폰이 모두 준비한 물량이 동이 났습니다. 여기에 자급제가 아닌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모델도 전작 대비 한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흥행을 하는 분위기인데요. 이런 판매량 흐름은 갤럭시 S시리즈 출시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비자 반응이 오랜만에 굉장히 뜨겁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가격은 좀 전작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, 또 이 전작에서 이제 발열, 이제 뭐 거의 손 난로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었는데, 네,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공식 출시는 이달 25일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언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판매량을 세우는 거 아니냐,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갤럭시 S 시리즈를 좀 과거부터 보면 S7 시절, 벌써 옛날이죠. 네. 뭐 이때 전 세계 4천만 대 중반까지 판매를 하면서 호황을 누렸는데요. 이후 S10 시리즈까지는 3천만 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S20 이때부터 이제 2천만 대 중반대로 판매량이 떨어졌는데, 이번에 갤럭시 S22가 워낙 초반부터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다시 연간 판매량이 한 3천만 대까지 회복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어서 IT용 반도체도 부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3천만 대까지 무리고 2천만 대 후반의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,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.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2천만 대 중반에 그친 전작보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. 네, 갤럭시 그 폴더블 폰 나왔을 때도 굉장히 뭐 흥행을 했었는데 S 시리즈까지 이렇게 잘 팔린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밖에 없죠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과거처럼 막 좋지가 않은데요. 일단 주력 제품이 애플에 치여가지고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고요. 중저가 제품 역시도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과거에 뭐 1위를 하다가 최근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실적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흐르는 모습인데요.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더블폰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. 네.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. 지난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이 890만 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148%나 성장을 했습니다. 지난해 전체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7% 성장하는데 그쳤으니까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폴더블폰이 기록을 했는데, 여기 거의 대부분이 삼성 폴더블폰이다, 뭐 거의 전부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특히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개화를 한 상황이고요. 앞으로도 연평균 50% 이상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2024년에는 출하량이 한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,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삼성이 이미 선점을 했고 또 앞으로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삼성의 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에 그동안 좀 고전을 해왔던 갤럭시 S 시리즈도 이번 S22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을 하고 지금 나오는 전망처럼 굉장히 많이 팔린다면 올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분명히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뭐 삼성전자가 뭐 부문별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. 바로 노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또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라고요? 네, 뭐 사실 앞서 스마트폰 잘 나간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굉장히 큰 이슈, 네, 뭐 사실은 더 큰 이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앞서 삼성전자 노사 간에 2021년 임금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결렬이 됐고요. 노조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또 신청을 하면서 새 국면에 맞았는데, 여기서도 양측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지난 14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에서도 이거는 해결을 우리가 못하겠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. 이렇게 되니까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이제 손에 얻게 됐고요. 앞으로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만 나오면 이제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조가 어제죠, 16일에 기자회견을 좀 열었습니다.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. 네. 제가 삼성전자 서초 사업 앞에서 하는 어제 그 노조 시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벌벌 떨다 왔습니다. 노조의 주장을, 그 추운 날씨에 했던 주장을 딱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, 우리 회사가
국내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또 글로벌 선두권 기업이다. 근데 직원 처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.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만 처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성과를 직원들에게 좀 더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. 저희 이데일리 TV 애청자시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좀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. 앞서 노조가 일괄적으로 직원 연봉을 1,000만 원 올려달라. 네. 그리고 성과급도 영업이익의 25%를 떼서 달라. 이런 기사를 제가 썼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 기사 댓글들도 달리고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요.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, 또 해도 해도 지나친 거 아니냐, 뭐 이런 비판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노조가 이 부분에 다소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. 노조는 회사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고 또 적극적이지 않아서 대화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고 경영진을 좀 거론하면서 공개 대화를 요청을 했는데요.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 같은 단체 행동도 하겠다. 그러니까 사실상 최후 통첩을 좀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. 2021년 임금,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노사위원회라고 하는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미 임금은 결정된 부분이고 그 임금 인상분마저도 지금 이미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, 직원들에게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,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. 일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좀 손해입니다.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가동을 멈춰도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뭐 회사, 뭐 또 직원, 또 주주들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진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주주들도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. 네,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노조의 무리한 이런 요구에 가장 좀 화를 표출하고 계신 분들,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 지금 주주분들로 보이는데요. 주요 뭐 포털, 삼성전자 주주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지금 이 방송에서는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비판들이 네, 정말 네. 날아오고 있습니다. 물론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.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요구다.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내달 16일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사실 많은 기업이 주총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총이 그 주총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행사인데요. 네. 우선 2018년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소액 주주가 많아지면서 주총 때 1,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행사장에 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총인지 뭐 시장 바닥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왔지만 일단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. 그리고 손해를 본 주주들,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주주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뭐 질문도 하고요. 소리도 지르는데 여기에 노조나 또 해고자들이 찾아와서 시위도 벌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고요. 또 코로나로 참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난리통은 없겠지만 오히려 노조 이슈는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이번 주총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. 굉장히 긴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주주들은 아마 노조 대응과 관련해서 뭐 질문도 할 것 같고요. 또 질타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노조도 현장에서 대거 시위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삼성도 노조 리스크에서 굉장히 노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상했다 뭐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, 삼성전자 뭐 글로벌 좀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고요. 또 뭐 가전도 그렇고 또 스마트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종합해 볼 때 또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어제는 또 수급도 받쳐줬죠. 뭐 지금 74,800원 선에서 오늘 75,000원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자 향후 실적이라는 주가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S22가 뭐 초반 흥행을 하고 또 성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가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한 39%, 4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로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지금 업계에 굉장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뭐 10만 전자 간다
뭐 11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지금 7만 전자에 고작 그치고 있거든요. 때문에 그간 부진했던 스마트폰 실적 개선에 더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, 그러니까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에도 한층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올 1분기에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전분기 대비 1조 3천억 원 이상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. 여기에 반도체 겨울이 예상보다 짧게 끝나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 곡선을 꾸준히 그릴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이런 기대감이 좀 증권업계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. 키움 증권이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. SK증권도 기존 9만 원이던 목표 주가를 9만 8천 원까지 높였습니다. 다만 변수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코로나 장기화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노조 리스크도 있고요. 반도체를 둘러싸고도 메모리 업황 개선,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부품 및 장비 공급 리스크, 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. 거론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, 또 미중 무역 분쟁, 앞서 보셨지만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. 네. 다양한 시장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이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니까요.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대외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